많은 분들이 정책을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또는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한태권대협회는 이 법과 관련된 당사자입니다. 또한 우리 그 회원이 12,6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생계와도 관련된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대한태권대협회와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준비 그런 것들이 모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어린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많은 혼동이 있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토론자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련돼서 그 저희 대한태권도협회의 입장을 또 두 분의 좋은 현안들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과 관련된 차량 구조 변경의 건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연합회라든지 관련된 이 차들에 대한 무상의 개념에서 유상의 개념으로의 전환입니다. 세 번째가 아직 뭐 약간의 그 시행의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2년 후에 적용을 할 동승자와 관련된 동승자 탑승법과 관련된 그것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저희 대한태권도협회나 관련된 분들은 반론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상법에 접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소속된 또 체육시설과 관련된 차량들이 정말 유성운송법의 대상인지는 다시 한번 깊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운송사업법에 접촉이 되는 개념은 안전과는 사실은 조금 무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운송자동차사업법에 접촉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이 사고 차량 유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없습니다. 즉 자동차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사와 환경에 대한 문제지 차가 노후돼서 난 사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는 지금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11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29일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기준이 몇 년이다라고 아직도 저희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원들은 아직도 구조 변경을 하겠다라고 안전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대의 차량이 지금 구조 변경을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승합차는 차량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안전공단에서 이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가 차량과 관련된 또는 차 시설과 관련된 사고라면 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와 기준을 강화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기준을 차주나 또는 운전자께서는 준수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9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줄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에서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께서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시다 뭐 그러실 게 없지만 한 번쯤 이렇게 깊이 뒤돌아보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안전교육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4일 날 공단에서 처음 관련된 그 저희 대한태권대협회
그 다음에 전국 어린이보호연합회, 학원연합회, 총 그런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검사를,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통보를 한 시간이 약 45일 정도가 남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저희 협회 측만 해도 2만 4천여 명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2만 4천 명은 45일간의 교육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담당자에게 그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랬더니 기준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깊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는 2년 후에 제기될 그 어린 보조교사 탑승 도우미권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학원연합회와 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운영적인 측면이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어른께서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통계추이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자영업자, 보통의 일반적 자영업자보다 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우미를 탑승시키는 것을 의무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경영자 입장에서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원이 어머님이랑도 통화를 좀 하고 여러분들과 통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죄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참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은 입안을 하는 정부나 집행을 하는 경찰청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당사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좀 제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자동차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인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장 차량을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 대상으로 분류해서 유상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의 첫 번째 문제는 차량과 관련된 겁니다. 차량이 과연 안전 운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직접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안전 구조 변경에 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전자와 설립자가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겠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마련하고 교육을 받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영상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 회의 자리에서도 그러면 현장 참여가 아니라 영상교육으로 좀 대체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이상같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